오늘은 감자 두 개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볼까 한다. 우리 구독자라면 알겠지만 당연히 처음 해본다. 우선 감자를 깨끗하게 씻고 채칼에 준비하면 된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감자는 채칼로 껍질을 벗겨주고 삶기 좋게 대충 썰어주면 된다. 물 올리고 이렇게 던지다가 한 대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소금을 까먹었다. 감자가 대충 삶아진 것 같으면 불을 꺼주면 된다. 이렇게 잘 익은 감자를 으깨주다 보니 소금과 후추를 넣는 걸 까먹었다.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넣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도마 위에 으깬 감자를 식혀주다가 밀가루 넣어주고 계란 톡 섞어주면 된다. 여기서 고백 하나 하자면 원래는 치즈를 넣어줬어야 했는데 까먹었다. 어쩐지 싱겁더라.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주다 보면 이렇게 반죽이 완성되는데 감자 두 개를 썼을 뿐인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놀랍다. 3등분 해주고 다시 밀어준다. 엿장수에 빙의해서 반죽을 잘라준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포크로 살짝 누르고 밀어주면 예쁜 뇨끼의 모습을 변한다. 앞에 편집을 해서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는 아주 개판이었다. 오른쪽을 보면 저게 처음으로 만든 모습이다. 괜찮다. 포크로 다시 눌러주면 되니까. 한 번 더 살짝 삶아주면 되는데 올리브유를 까먹었다. 처음 보는 분들은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데치는 느낌으로 떠오르는 감자를 건져주면 된다. 이걸 그냥 먹을 순 없으니 크림 소스를 만들기로 했다. 올리브유에 마늘 볶아주고 참마늘이 없어서 다진 마늘을 썼다. 양송이 부서 송송 썰어서 같이 볶아준다. 생크림과 우유를 같은 비율로 넣어주면 된다. 소금 간해주고 아까 넣지 못한 파마산 치즈를 듬뿍 넣어준다. 할머니가 한 번은 예의가 아니라고 했다. 뇨끼 넣어주고 이제 졸여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후추를 넣어준다. 맛있는 뇨끼가 완성되었다. 아까 넣지 못한 파마산 치즈를 다시 뿌려준다. 과연 그 맛은? 와.